있어요. 오야무야. 오야무. 독도야, 내가 지켜줄게. 안용복. 이놈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일본으로 끌고 가야겠다. 그러자 안용복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이놈들! 조선 땅에 함부로 들어와 고기잡이한 것도 모자라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다니! 울릉도는 본디 조선 땅이에요. 그런데 죄지은 사람들이 울릉도에 숨어 사는 일이 많아지자 나라에서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했지요. 그 틈을 타 일본 어부들은 울릉도에 마음대로 들어와 고기잡이는 물론 전복까지 마구 따갔어요. 안용복과 박어두는 이런 일본 어부들에게 잡히고 만 거예요. 일본으로 끌려간 안용복은 당당하게 맞섰어요. 울릉도는 우리 땅이요! 우리 땅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를 일본으로 끌고 오다니! 그러고도 당신들이 무사할 것이라 생각하오! 안용복의 말에 겁을 먹은 일본 태수는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자칫하면 일이 커질 테니 나라에 알리고 나라의 결정에 따르지. 이리하여 일본 태수는 안용복을 잡아온 일과 안용복이 한 말을 자세히 적어서 나라에 알렸지요. 드디어 나라로부터 기다리던 답이 왔어요. 조선 사람들을 당장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를 써주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안용복과 박어두는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조선에 돌아온 안용복과 박어두는 큰 벌을 받았어요. 나라의 허락 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에서였지요. 안용복과 박어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696년 어느 날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부들이 또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놈들! 어찌하여 조선 땅에 함부로 들어와 고기를 잡느냐! 일본 어부들은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조선의 관복을 입고 관원 행세를 한 사람은 바로 안용복이었지요. 안용복은 이번에는 독도로 가보았어요. 마침 일본의 고깃배들이 독도에 배를 들여던 참이었어요. 이놈들!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모르느냐? 당장 돌아가지 못할까? 조선 관원이다! 어서 도망가자! 일본 어부들은 배를 타고 허둥지둥 독도를 떠났지요. 일본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안용복은 3년 전에 만났던 일본 태수를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은 3년 전에 왔던 그 어부가 아니요. 그렇소. 지난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니 앞으로는 일본 어부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해주시오. 안용복은 다시 한번 일본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곧바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관복을 입고 관원 행세를 한 것과 나라의 허락 없이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신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우리 땅을 지키려고 한 일이니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도 두 번씩이나 법을 어기고 일본에 다녀왔으니 벌을 줘야 합니다. 결국 안용복은 먼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어요. 비록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안용복의 노력 덕분에 그 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안용복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줘.